안녕하세요. 우리랑 한국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올까요?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어의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추측하면서 물어볼 때 사용하는 우리랑 패턴 46번 형용사 동사 을까요를 공부하겠습니다. 형용사 동사일까요는 두 가지 결합 형태가 있어요. 받침이 없을 때는 리을까요와 결합하고 받침이 있을 때는 을까요와 결합합니다. 내일 바쁘다. 바쁠까요? 영화가 재미있다. 재미있을까요? 1시쯤 도착하다. 도착할까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형용사 기본형 바쁘다. 다 앞에 글자 뿌에 받침이 없으니까 리을까요와 결합해서 바쁠까요? 라고 말해요. 형용사 기본형 재미있다. 다 앞에 글자 이세 받침이 있으니까 을까요와 결합해서 재미있을까요? 라고 말해요. 하다 동사 형용사는 어떻게 말할까요? 동사 기본형 도착하다. 다 앞에 글자 하에 받침이 없으니까 리을까요와 결합해서 도착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을까요로 바꿔서 말해 보세요. 차가 많이 막히다. 차가 많이 막힐까요?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앤디가 수영을 할수 있다. 앤디가 수영을 할수 있을까요? 문장의 주어인 앤디가 수영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추측하며 물어보고 있어요. 마지막 문장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명동에 사람이 많다. 바꿔보면 지금 명동에 사람이 많을까요? 명동에 사람이 많을지에 대해서 추측하고 있네요. 한 가지 더. 오늘 배운 형용사 동사일까요? 하고, 우리랑 패턴 36번 동사일까요는 패턴 형태는 똑같지만 사용하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알고 계시나요? 46번의 을까요는 형용사 동사와 결합해서 추측의 뜻을 나타내고 36번의 을까요는 동사와만 결합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묻거나 제안할 때 쓰입니다. 두 가지 다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오늘 모임에 앤디가 올까요? 오늘 모임에 앤디가 올까요? 이 선물을 사랑이가 좋아할까요? 이 선물을 사랑이가 좋아할까요? 저 영화가 많이 무서울까요? 저 영화가 많이 무서울까요? 오늘은 주어의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추측하며 물어볼 때 사용하는 형용사 동사 을까요를 공부했습니다. 누군가 한국어는 배우기 쉬울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잘 대답할 수 있겠죠. 숙제입니다. 형용사 동사 을까요를 사용해서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일 비가 올까요? 저 커피가 맛있을까요?
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